시작합시다. 자, 이번에 할 게임 롱맨스 롤짱 시리즈죠. 롤짱 3. 롱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어렵기로 소문나 있는 롤짱 3입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판맨을 잡아주시는 게 좋죠. 네, 전부 다 롤짱 시리즈입니다. 플스 1로 이걸 했다고요? 자, 여기서는 위로 톡! 플스로 아깝게 이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패미컴 게임이 아니고요. 클래식 롱맨이 있었어요? 아야. 자, 저거 그냥 지나가면 되죠? 오케이. 됐고요.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너무 느리게 진행했어.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딩 생겼어요. 이게 롱맨 2에서 3로 올라갈 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래 1년마다 나왔거든요. 1년마다 시리즈가 하나씩 나왔는데 롱맨 3만 2년이 걸렸어요. 2년. 왜냐? 슬라이딩 개발 때문에. 슬라이딩 개발. 자, 여기서 이렇게 점프. 1년. 화동포는 1년 걸렸습니다. 자, 이번 보스 판맨이죠. 판맨은 때려주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 서든2 발전 많이 했잖아요. 아니, 국산 게임을 그렇게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게임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까면은 슬플텐데. 슬픈데? 서든2 역해 생겼잖아요, 역해. 역해. 이제 섹시한 역해. 섹시한 역해 있잖아요. 지금 삭제되긴 했지만. 스카이림에 남아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폴아웃에도 있고 섹시한 역해를 남겼잖아요. 그거 그것만 해도 가신데 뭐. 처음에 진짜 혹했어요. 그거 보고 그 뭐였지? 홍보 영상 보고 난 다음에 나 저거 서든2 할까? 그러면서 야 진짜 재밌겠는데 방송 적고 서든2나 해야 되나? 그 생각 가졌거든요. 그거 보고 나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하지 말라고 다들 막 그러더라고요. 네, 브루스 나오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뒤에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쏴주면은 쉽게 잡을 수 있죠. 방송 안 하고 그냥 아 이제 서든2나 해야 되나 막 그 생각 가질 정도로 혹했거든요. 이렇게 보고 와 진짜 잘 만들었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대신 스카이림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방송할 때 제가 미아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로 플레이를 하든지 아니면 동료로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든지 하도록 할게요. 1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1부터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시작시간이 3개인 겁니다. 네, 해킹판이요, 해킹판.
지겠는데? 이렇게 피 적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어려운데? 네! 롱맨 앤 포르테도 다 버스터로 참교육 했었죠? 심지어 포르테로도 무기 하나도 안 쓰고 깼습니다. 무기 하나도 없이 깼어요. 자, 이번 보스. 어우, 야. 자, 집중할게요. 어, 잠깐. 자, 이 보스가 되게 어려운 보스죠? 버스터를 잡기 힘들어가지고, 이 체력은 무리입니다. 네. 무리에요, 무리. 아이, 자꾸 저것만 달리네. 아우, 잠깐만. 잡았죠? 오케이.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네? 알라딘 이후로 디즈니 게임 깬 거 있나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자, 섀도우맨으로 잡을 수 있는 보스가 누구였더라? 스파크맨이었나? 스파크맨으로 갑시다. 아, 오늘은 비 와가지고 그런지, 비 와가지고 그런지 되게 좀 땀이 안 나고 되게 좋네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문을 다 닫아놓고 하기는 하는데, 좀 낫네요. 감성이 그냥 와질와질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느려보였다고요? 뭐가요? 섀도우맨이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갑시다. 자, 여기서는 천천히 갑시다. 여기서는 괜히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죽지 마시고 천천히 몬스터들을 잡으면서 진행하면 되죠. 뭐야, 벌써 보스전이야? 롱맨 시리즈 이 초반 부분이 좋은 게 보스전이 빨리빨리 나와요. 페이지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잘 피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어우, 야. 좋았어. 되게 쉽죠? 죽어라! 네, 당연하죠. 너무 대단해가지고 다들 말을 잇지 못하시네.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너무 압도적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와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죠? 팽! 스파크를 누구 잡을 수 있었더라? 알고 싶지 않은데 쓰. 자 마그넷맨 갑시다. 스파크로 잡을 수 있는 보스가 마그넷맨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그넷맨 잡으러 갑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아닌데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자 어! 아 잠만.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왜 맞지? 잠깐만. 오케이. 자, 요렇게 올라타가지고 갈 수 있죠. 이게 롱맨에서는 되는데, 롱맨에서는 되는데, 롤짱에서는 다 안 맞더라고요. 저렇게 딱 붙어가지고 갈 수 있는데. 네, 가짜 브루스입니다, 가짜 브루스. 딱 생긴 것만 봐도 가짜잖아요. 롤짱 죽이려고요. 생긴 것만 봐도 가짜인 걸 알 수 있죠. 자 요걸로 기다리고 있다가 탱고죠 탱고. 라슈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아이 젠장. 자 요렇게 올라가서 점프. 왜 입마저 초록색이냐고요? 초록색 입을 초록색 립스틱 발랐으니까 그런 거겠죠. 오마이는 와타시의 발판이 됐는데 쏭. 나 목숨 연계인데? 이거 위험한데 쏭? 이거 위험한데 쏭? 야! 아 깜짝이야.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죽은 겁니다. 반면교사 아시죠? 반면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와무의 참교육. 자 보스방 도착했죠? 이번 보스 마그넷맨입니다. 토렌트맨이죠 토렌트맨. 자 지금 자석주소를 뿌리고 있어요. 시드를 모으고 있는 중이죠. 주소를 뿌리고 있어요. 주소 뿌리는 거 잘 피하면서 저희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소를 잘 피하면서 놔줍시다. 마그넷 주소 뿌리기, 시드 모으기. 잡았죠?
갑시다. 자, 마그넴의 보스로 잡을 수 있는 보스가 하드맨이었다. 아, 왜 이렇게 또 콧물이 나오지? 네, 네, 틀까지 달릴 겁니다. 아, 콧물이 나와 자꾸. 감기 걸렸나봐요. 저 이제 그거 틀어놓고 자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가지고, 아, 감기 걸렸나보네. 엑스시리즈는 안하시나요? 엑스시리즈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자주 하진 않습니다. 엑스시리즈는 아잇! 띵! 네, 롱맨 제로 시리즈도 재밌어요. 그거는 뭔가 얻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 만업나도 재밌는데, 만업나는 롱맨 시리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 주고 할게 아까울 정도예요. 그거는 나중에 그 나오면 받았어요. 그냥 별로일 것 같아요. 너무 최신 그래픽이어가지고 롱맨이랑 안 맞아. 너무 최신 그래픽이어가지고 롱맨이랑 안 맞아요. 딱 봐도 그건 아니야 내가 볼 때. 요즘 급식들 하라고 만들어준 게임이지, 옛날 사람들이 추억에 젖으면서 할 만한 게임은 절대 아닌 것 같아. 요즘 급식들, 취향에 맞춰가지고 만든 거지,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아, 아니야. 너든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만없나 까죠. 자, 보스방 도착했죠? 이번 보스 하드맨. 야. 자, 얘는 맞딜 하면 돼요, 맞딜. 맞는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맞딜 해주면 됩니다. 400만 달러요? 이지맨. 하드맨이 아닌 이지맨이죠. 네. 쉬운 남자예요, 쉬운 남자. 꽃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남자, 이지남. 와도 하는 듯. 아우, 막 지금 콧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아우, 야, 큰일 났네. 방송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콧물이 너무 흐르는데. 잠깐만요. 자, 스네이크맨 갑시다. 지금 저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몸져 누우려고 하는데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괜찮으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인 추천유도 신고합니다. 강요가 아니고요.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해달라는 거죠.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안 눌러주실 분들은, 싫으신 분은 안 눌러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다가 나가셔도 되는데, 그냥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눌러달라 그거죠. 오야. 롤짱 시리즈 7탄까지 나왔습니다. 7탄.
8탄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7탄까지는 나왔어요. 어! 야호. 아, 네, 임신매매범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말하는 거랑 안 말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방송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요. 추천 누르는 걸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해주면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눌러주죠.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얼음별 불러달라고요? 아, 또 얼음별 하니까 또 그분 생각나네. 얼음별 하니까 또 그분 생각나잖아요. 그 두 띵띵띵. 다크사이드요? 다크사이드가 다크사이드 스토리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킹스 바운티 다크사이드 말씀하시는 건가? 자, 이렇게. 호우! 호우! 롤짱은 엔딩이 다른가요? 아니요. 엔딩은 똑같은데, 일단 전부 다 롱맨이 롤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아주 약간 달라요.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도 있고, 안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번 보스 스네이크맨이죠. 스네이크맨은 중앙에서, 교차될 때 항상 중앙에서, 잘 해줍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맞을 일이 없어요. 잠깐만. 아이, 많이 움직여. 잘 보고 피하면서. 어? 잡았다. 아, 이게 너무 최신 게임이어가지고, 이 2015년도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다보면 조금 프레임이 드랍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팬컴의 고질적 문제더라고요. 페미컴의 고질적인 문제죠. 좀 움직이는 게 많아지면은 느려져요. 어쩔 수 없어. 자, 스네이크맨으로 잡을 수 있는 보스가 개미니맨이죠. 개미니맨.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라이트 박사님이 그렇게 허접한 줄 아세요? 아, 이분들이 이거 박사님 무시하시네. 뭐 또 없어. 없긴 다 있겠죠. 있을 거 다 있을 겁니다. 아, 라이트 박사님 너무 무시하시는데? 네, 개미니맨이에요, 개미니맨. 한국의 재민이란 이름은 다 재민이맨. 야, 아, 저 개그에 놀라가지고 지금 죽을 뻔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세이브를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 잠깐. 자, 요렇게 들어가면은 브루스가 이벤트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스킵할 수 있죠. 대신에 그 뭐냐, BGM이 사라집니다. 네, BGM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기다려야 되죠. 아이템 먹고 진행합시다.
요새 녹사 하셨나요? 아니요, 녹사 안 했습니다. 녹사 안 한 지 몇 달 된 것 같아요. 녹사 안 한 지 한 두 달은 된 것 같습니다. 두 달. 녹스, 이제 그 뭐냐, 스피드런 루트도 다 까먹었어. 다시 봐야 돼. 이게 연습을 안 하면은, 점점 녹슬더라고요, 실력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캔뮤직도 최고 난이도 막 치고 다녔었는데, 초딩 때는. 지금 너무 늙어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십몇 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안 될 만도 하지. 십몇 년이래. 거의 한 9년 지났는데 안 될 만도 하지. 저 최신 게임도 가끔 합니다. 최신 게임도 가끔 해요. 가끔. 킹스 바운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고요. 킹스 바운티 다들 아시죠? 킹스 바운티. 우리 히어로즈 3 마이트 앤 매직인가? 그거하고 비슷한 게임이죠. 거기서 만든 게임인데 정말 재밌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제 골드 하다가 아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꺼버렸습니다. 제가 진짜 게임 포기하는 경우 진짜 드물거든요. 근데 포기하는 게임 중 하나가 골드였어요.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골드는. 네, 히어로즈 3 마이트 앤 매직 정말 명작이죠. 저도 아직도 가끔 해요, 심심하면은. 네, 그 시리즈하고 비슷한 게 킹스 바운티라는 시리즈가 있죠. 그게 지금 시리즈가 4개인가? 4개 나왔는데 정말 재밌어요. 자, 이번 보스 개미니맨. 개미니맨은 이렇게 둘로 나눠져가지고 돌아다니는데요, 한 발씩. 콩국수에 맛소금을 넣지 말라고요? 왜요? 아, 맛소금은 넣으면 안 되지. 그래. 그거 넣어야죠. 꽃소금 넣어야지, 꽃소금. 어? 아잇! 어? 오케이. 아, 목숨 있었네. 어어, 괜찮아. 재민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 나 자꾸 왜 이러지? 자, 요런 식으로 한 대씩 쳐주면 되죠. 오케이,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부터 쉬워요.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왜 자꾸 외근 시키냐고요? 다음파 시청자분들이 진짜 롤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외근 시키고 있습니다. 롱맨이 대신 라이트 박사님 진짜 책상 밑에서 일하고 있죠. 롱맨이 다시 라이트 박사님 책상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습니다. 여자라서 일한다. 자, 드디어 마지막 그 니들맨 남았죠. 니들맨 맞죠?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면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나는 다시 안 태어날 거야.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네. 다시 태어나봤자 뭐 힘들기만 하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야지 좋은데. 부잣집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면 좋겠네요. 어야 그래도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어떤 걸로 태어날진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한국이 살기가 좋잖아요. 얼마나 안전해. 뱀이로 태어날지. 자 이번 보스 리들맨이죠. 리들맨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 잠만 어? 어 잠만 어? 어! 안돼! 롤짱이 전사해버렸어. 나만테 죽어버렸어. 곤충이한테 당해버렸는데 쓴. 아 곤충이한테 당했네. 아 아쉽다. 네? 왜 처음부터 안 하냐고요? 아니 뭐 갑자기 그런 이상한 소리를 처음부터 하시라 아, 하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 좀 불편해지려고 한 그 발언 저만 불편한 거인가 보네. 다시 하면 되죠. 아니 견기면 왕까지 방송에서도 죽으면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어서 해요. 미쳤어요? 네 맞아요. 롱맨 9 방송하신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죽으면 그냥 그때 거기서부터 다시 합니다. 아우 이 녀석들 진짜 잡기 힘드네. 아니 어떻게 피하더라? 까먹었네. 아이! 젠장! 네 이켄 안 먹습니다. 이켄 안 먹고요. 물약 안.. 그 뭐냐 아 근데 여기서 이켄 써야겠다. 3에서는 이켄 쓰게 될 것 같아요. 이켄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이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모으고 있는 중. 내가 3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제 버스터로 잡기가 진짜 힘듭니다. 아우. 잡았다! 네 잡았어요. 아 자식 살아 힘들게 하네. 잡았죠? 아 힘들었다. 자 이제 드디어 지옥의 보스 8마리가 또 나오죠. 스파크맨, 리들맨, 섀도우맨, 개미니맨에서
스테이지에서 나오는 각각 보스 두 마리씩 총 8마리 나오죠. 여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여기서는 이 캔을 안 쓰고 깰 수가 없어. 이 캔을 안 쓰고 싶어도 쓰게 돼요.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네. 8마리입니다. 8마리. 8마리. 8마리 됐숭. 군충이가 8마리. 어, 잠깐만! 3가 역시 곰이야. 3가 3만 잘 넘기면은 나머지는 쉬운데 3가 진짜 어려워요. 어야 아 왜 자꾸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이게 버그를 쓰면 좀 쉽긴 해요, 확실히. 오케이. 좋아. 자, 2에서 나왔던 보스들이 다시 재등장하죠. 얘는 쉬워요. 오케이! 잡았죠? 네. 요런 식으로 잡으면 되죠? 잡는 방법은 2하고 똑같은데요. 좀 다른 점이 저기 몸집이 커져가지고 몸으로 막 부대끼는 녀석들은 진짜 잡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3가 어렵습니다. 아우 오케이. 아 롤짱 섹시하다. 섹시하다고요? 롤짱이? 귀여운 건 있어도 섹시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손이 자꾸 밑으로. 자, 이번 보스 킹맨이죠. 얘는 이 캔을 좀 뜨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도저히 와, 피 나는 거 봐. 엄청 많이 달아요. 이게 피하기 진짜 힘듭니다. 얘는 자 갑시다. 네 무기로 맞는 게 나아요. 무기로 근데 맞는 게 나아요. 이게 근데 그냥 한 대 맞아주는 게 나아요. 아우 씨. 어. 어. 아.
하아! 무능력한 똥님 계상의 발컨 때문에 내 세르브한 롤짱이 죽은 듯 쏘. 아, 안 돼!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웃음기 싹 빼고 할게요. 더 이상 롤짱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합니다. 이제 제대로 할게요. 봐주지 않겠어. 지금까지 봐주면서 싸워왔는데 봐주면 안 되겠네. 제가 봐주지 않고 싸울게요. 다시 갑시다. 아! 오케이. 제대로 할게요. 아, 네. 일부러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또 와지컬 또 의심받네. 제대로 해야겠네. 어, 야, 이런 거 좋지. 네, 대충 하다가 죽었어요. 이제 제대로 할게요. 아이, 근데 맞았네. 오. 갑시다. 네, 시리즈가 올라갈수록 난이도는 쉬워지죠. 아니, 롱맨 앤 포르테는 좀 어려워요. 아, 젠장. 이거 안 좋은데? 아오! 안 돼, 쟤하고. 어우, 야. 아, 이거 안 좋은데? 어, 뭐야. 안 오나? 아, 일부러 맞는 거예요. 그 뭐냐. 이제, 그거 뭐였지? 보스랑 부딪히면은 피가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보스랑 부딪히면 피가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일부러 한 대 맞는 겁니다. 저 뛰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몽땡이가 커가지고, 뛰어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한 대 맞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얼마나 잘 맞추느냐, 싸움이야. 몸에 안 붙이고. 이겼죠? 이거 봐봐. 봤죠? 이것이 바로 와지컬. 오, 아우! 어. 박살 내버렸죠? 오케이. 갔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다 뜨든 뭐든 일단은 이겼잖아요. 제가 원래 제 잡을 때 항상 이 캔을 하나씩 썼었거든요. 근데 안 쓰고 깨니까 좋네요.
제가 잡을 때는 항상 이 캔을 하나씩 썼었는데 안 쓰고 잡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좋아. 아잇! 더 먹자. 더 어디로 가야겠다. 와, 목숨이 소중해. 네? 네, 롤짱 3 스킨 씌운 거예요. 스킨 씌운 거고 스토리도 살짝 바뀝니다. 롤짱에 맞게 스토리가 살짝 바뀌어요. 어, 여기 에어맨이구만. 네, 롱맨 3 점프하고 무적법 있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난이도가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거 말고 옛날에 같이 할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거나 할 때는 눌러주고 했었는데 죽은 거 아니겠지? 어우야 어우야 아 죽었다 달려줘 아 아 젠장 젠장! 롱맨3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그 뭐냐 저 지금 도크로봇들 난이도가 버스터로 잡기 진짜 힘듭니다. 난이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3만 잘 넘기면은 나머지는 이제 편하죠. 자 이번에 이기겠습니다. 이번에 이길게요. 아 또 의심받고 있네. 또 이번에 또 이겨줘야겠다. 이길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못 피하는 걸 주면은 어? 자 계속 때려줍시다 이렇게 죽어 이겼다 오케이 이겼죠? 쉽네 아까 피가 적어가지고 죽었던 거예요. 아이템 챙기고 근데 못 피하는 패턴이 나오잖아요. 못 피하는 패턴이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피가 있어야 되는 게 못 피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롱맨3에 짜증나는 점 중 하나가 못 피하는 패턴이 꽤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 잠깐만 이걸로 먹는 거 아닌데? 어 뭐야? 야 왜이래 어 띠용 아 깜짝 놀랐네. 어? 키를 잘못 눌렀어요. 오케이 키 좀 채우자. 아 탱고가 대신 나옵니다. 라슈 대신에 나와가지고 도와주죠.
저도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작자가 넣고 싶었나봐요. 저거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잡았죠? 됐다. 됐다! 보스전! 나왔죠? 아, 얘는 쉽지. 네, 이상하게 단상에 맞더라고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롤짱으로 하면은 단상에 맞아요. 어, 뭐야. 얘는 쉽죠? 네, YOB2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지 마음대로 점프를 해? 맞으라고. 어, 야. 잡았죠? 오케이. 자, 드디어 개미님은 하도록 합시다. 명중률이 낮다고요? 명중률 높아요. 이 정도면은 놓아봐. 딱딱 맞추잖아. 하고 봤죠? 봤어요? 맞추는 거? 잠깐만. 잠깐만. 아, 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피달게 하시네. 아, 아쉽다, 아쉬워. 어? 치사하게 높이 썼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오케이. 원코인 높이가 클리어요? 자, 이렇게 잡으면서 갑시다. 좋아, 좋아. 이렇게 지나가. 좋았어. 자, 여기서 탱고로. 점프합시다. 슉! 여기서 또 점프. 또 올라가서 아, 여기도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플래시맨 잡는 것도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아, 잠깐만. 아이. 넘었네. 오케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마다. 롱맨3는 할 때마다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 너무나 높은 난이도 때문에 할 때마다 수명이 단축돼.
좋아. 잘 보고 지나갑시다. 어? 어, 피 부족한데? 어, 이 피면 죽겠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저 목숨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목숨이 없어. 잠깐만. 답은 이켄이다. 이켄은 좀 나중에 쓸 때가 있어가지고, 이켄은 냅두고, 이제 일단은 여기서 아이템 좀 챙길게요. 진짜 비굴하긴 한데, 이거 아이템 챙겨야 될 것 같아. 지금, 괜히 또 처음부터 하기 싫으면은 아이템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위험해. 내가 볼 때. 큰 거 하나만 나와라. 큰 거 하나만. 제발. 제발 큰 거 하나만. 금방 모아요. 금방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포켓몬스터 레벨업 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템. 아니, 이길 수 있는데, 이켄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켄 없이, 써야죠. 나중에 쓸 때가 또 있어가지고, 이켄은. 오케이. 하나만 더 나와라, 하나만 더. 오케이, 됐다! 가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설마 지진 않겠지? 우드맨한테 쓰려고 지금 이 캔을 모아놓고 있어요. 우드맨하고 싸울 때 잡기 위해서 이 캔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드맨은 싸워보고 안 되면은 그냥 이제 약점을 쓰도록 할게요. 우드맨은 진짜 안 돼요. 킹맨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이켄 안 쓰고 잡았는데, 이켄 안 쓰고 무기 안 쓰고 잡았는데, 우드맨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우드맨은 너무 어려워.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 잡았죠? 안 죽어요. 설마 죽겠습니까? 이 와무우가? 설마 이 와무우가 죽겠어요? 이렇게 잘하는 와무우가? 아, 킹맨 깨는 거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가시가 무서워, 너무. 이 와무는 해로운 와무다. 제가 왜 해로운 거지? 제가 또 사회학으로서 선정이 됐나? 어, 잠깐만. 어, 이 최신 게임이어가지고 렉 걸리는 거 봐. 잘 보고 점프 오케이. 여기였나 우드맨이? 자, 여러분들 제가 이기길 빌어주세요. 제발. 이켄 3개면 이길 수 있겠지? 설마 지겠어? 네, 아빠의 공간 끝났습니다. 아빠 공간 끝났어요. 마약쟁이 아빠였어? 사실. 어, 이건 아닌데? 잠깐만! 와, 이거 진짜 너무 피가 안 닿는데? 아우, 야, 잠깐만!
야. 얘 원래 어려워요. 피 다는 거 말아요. 피. 피 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 다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잠깐만. 어우, 야, 피가 뭐 이렇게 많이 달아? 오케이. 잡았죠? 얘만 이기면 돼. 됐어. 끝이야, 이제. 이제, 쉬운, 다 이제 쉬운 보스만 남았습니다. 네. 끝났어. 끝났어. 이겼어, 이겼어. 끝났어. 이제 이 와무를 가로막을 자는 없죠? 됐어. 끝났어, 이제. 얘만 이기면 돼요. 롱맨 3에서 가장 어려운 보스였죠. 아니 롱맨 전체 통틀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보스였죠. 롱맨 통틀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보스예요. 가장 어려운 보스. 쟤보다 센 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보스러시 그거 별거 아닙니다. 다 쟤보다는 쉬워요. 어! 어! 아, 이길 수 있어요. 이 캔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겐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 여러분들, 우리한테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무기 쓰면 되지. 어! 아, 나 멘붕했나 보다. 침착하자. 침착해. 침착하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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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땀 나고 있어. 여러분들 갑자기 땀 나고 있어요. 저 와. 진짜 롱맨 하면서 땀 흘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땀이 나네 이거. 긴장되는데? 또 우드맨 만날 생각하니까 또 긴장이 되네. 이 와무가 또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3가 진짜 어려워요. 3가 제 3를 딱총으로 잘 안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드맨이 너무 어려워요. 우드맨. 우드맨만 어떻게든 통과를 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든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드맨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참피 색깔로 잡읍시다. 아, 제가 초심을 잃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 잠만 아 두 대밖에 못 때렸네. 어야 잠깐만. 대방을 못 버텨? 대방을 못 버팁니다. 아, 답 안 나온다 이거 어떡하지? 김어리님 와몽의 멘붕을 축하하면 대찬. 대박 감사합니다. 아유, 그런 걸 또 축하해 주시다니. 이번에 이겨볼게요. 네. 풀피가 아니었어. 풀피가 아니어가지고 진 거고요. 풀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뭐냐 버그를 쓰거나 그런 좀 쉬운데 그냥 깨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별로 안 어렵죠? 에이 별로 안 어렵네. 아유 내가 왜 웃으면 어렵다고 했지? 이상하네. 별로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안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캔을 빨면서 하니까 당연히 안 어려웠던 거고요. 어려웠던 거를 인지를 못했던 거고 딱총으로 잡으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죠. 이렇게 간 한번 봐주고 갑시다. 간 한번 보고! 오, 위험해! 이건 아니야! 잠깐만! 저 진짜 집중할게요. 이번에 또 그럴 수 없어. 또 죽을 수 없어. 자.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집중하면서 갈게요. 집중. 나 이제 채팅창 안 봐. 나 한 대 맞더라도 그냥 중앙에 있자. 됐다. 여러분들 깼어요? 어? 비 너무 없는데? 얘 뭐 했었지? 어, 피 없는데? 어, 큰일 났다. 끝났어.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만 안 하면 돼. 오케이. 실수 안 해요. 여러분들 진짜 실수할 것 같죠? 여러분들 채팅창 보면서 해도 실수 안 해요. 이제 질 것 같죠? 안 져요. 질 수가 없지. 아 이런 보스한테 지겠어? 설마 이런 보스한테 지겠어? 이 보스한테 제가 지면요 제 인간 포기합니다. 인간 포기하고 방송 접을게요. 크게 딜 인간 포기하고 방송 접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어요, 저는. 인간 포기하고, 아니다. 방송 접는 거는 하지 말자. 그런 거는 입에 담을 게 아니지. 방송 접는 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방송 접는 건 하지 않고 인간을 포기하겠습니다. 설마 지겠어? 설마 내가 어! 어!
네, 고갤러행. 고갤러행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 아까 그거는 그냥 해본 말이고요. 인간이길 포기하겠습니다. 네, 인간 포기했어요, 저. 저 석가면 썼습니다, 이제. 저 이제 흡혈기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네, 모아 속이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뽀부터 생겨요, 뽀부터. 이번에야말로 웃으면 딱 통 가죠. 아니요. 안 갑니다. 되지도 않을 거는 전 시도도 하지 않아요. 되지 않을 건 시도하지 않습니다. 잡았다. 아니요, 그건 합니다. 에이, 몰라, 지나가 그냥. 와, 여기서 시간이 이렇게 끄네. 이만큼 떨어졌으면 됐지 또 떨어지겠어요, 제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아, 내가 몸 상태만 좀 좋았어도. 아쉽다. 자꾸 콧물이 나와가지고. 자, 이번에 이깁니다, 여러분들. 아, 힘들었다. 이번에 지면은, 이번에 지면은, 아메바 하겠습니다, 아메바.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아메바 할게요, 아메바. 단세포 생물. 아메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뭐 함부로 뭐 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박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막 뭐 거는 게 걸고 막 죽는 게 여러분들 도박하지 말라고 이렇게 된다고. 인생에서 막 뭐 걸거나 이러지 마세요. 아, 보스 한 마리 또 잡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피가 보스 총 두 마리죠, 여기서는.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그래서 히트맨을 여러 번 때릴 수 있었다고요? 히트맨 여러 번 못 때릴걸요? 한 번씩 때릴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네, 한 번씩 때릴 수 있을 거예요. 잡았다. 빵! 오케이. 해냈어? 자, 프랭맨이죠, 프랭맨. 잡았죠? 가짜예요, 가짜. 브루스가 아닙니다.
다이 행자 어쩌고 저쩌고 와이리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하죠. 청소하는 롱맨 어디 갔음? 지금 쉬고 있어요. 라이트 박사님이랑 한 번 했기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연구 한번 해가지고 쉬고 있어요. 연구. 네? 연구 한판 해가지고 쉬고 있다고요. 연구. 또 이상한 거 생각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또 한판 했다고 해서 또 뭐 이상한 거 생각하신 거 아니시죠? 자, 여기 진행합시다. 가정용 로봇에서 업소용 로봇으로 개발이 됐죠. 개조돼요, 개조. 저도 이거 5사이트 다 깼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때 막 버그 쓰면서 깼는데 되게 쉬웠었어요. 롱맨 되게 쉽지? 그러면서 했는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켄이요? 어디 이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거 이켄은 요 뭐냐 하드맨 무기로 갔다가 부셔주시면 돼요. 이 무기로 갔다가 벽을 부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얻어주시면 돼요. 아유 또 용살자님 또 오셨네. 자 아유 자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어? 다 쓰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이렇게 네 이런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고양이 학대한거 아니죠? 태클로 이렇게 넘어가서 못 올라가면 어찌되냐. 못 올라가면은 게임 끝내야죠. 아 여기 또 이렇게 얻어주라고 가 있네요. 아이템 치우는 게. 네, 제트 있어요. 제트. 자, 이번 보스는 꼬부기를 계속 내뿜죠. 내뿜게. 떡을 내뿜게. 자, 꼬부기를 계속 내뿜는데 얘를 갖다 잡아주면 돼요. 알았죠. 까박까박! 까박! 아, 죽었죠? 사람도 아닌데, 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인간으로 받아들여 주실 건가요, 여러분? 뭔가 하면은 제가 또 뭔가 업정 하나를 세우면은 인간으로 좀 받아들여주세요. 뭐 해야지 인간으로 해줄 겁니까? 인간이 되고 싶어요. 우드맨 딱총 하면은?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아 참 사람들 이거 참 또 개구장이 파스 여러분들이 또 이거 또 너무하시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또 개 안 쓰고 클리어? 어, 고양인데? 개 안 쓰고 클리어 하겠습니다. 네. 개 안 쓰고 클리어. 오케이. 받아들이겠어. 자, 이번 보스. 또 옐로우 데빌이죠. 개 안 쓰고 클리어. 그렇지. 개가 없으니까, 여기. 어우, 야.
어, 잠만! 아니, 금본모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러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니, 저 욕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착해. 저 욕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아, 참. 불편해지려고 하네, 또. 욕 한 번 안 했는데, 방송하면서. 속으로 하는 거지. 속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줍시다. 꼬라! 꼬라! 파샥! 노른 에그제에서 쫄쫄이 입었음. 아, 네, 맞아요. 그 쫄쫄이에다가 이렇게, 그, 거듬이 이렇게 두 개 나있죠? 쫄쫄이에다가 어우 아 완전 제 취향이더라고요. 쫄쫄이 팬츠에다가 어 야. 아 잠만. 다시 올라갑시다. 잡고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배착! 옛날에 초등학생 때 그거 많이 봤는데 그 롱맨 에그제 많이 봤어. 눈을 떠보자 미래를 향해. 그 가사를 다 까먹었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우야 롱맨 에그제 오프닝이요. 롱맨 에그제 오프닝이요. 롱맨 에그제 다들 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보셨어요? 아, 다들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못 보셨을 수도 있겠구나. 네. 아, 여러분들은 한이랑 그냥 그거, 꼬비꼬비 이런 거, 이런 세대시지? 생각해보니까. 깜빡했네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얘기 함부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선가드 다간이요? 저 그거는 못 봤습니다. 제가 어려가지고 그런지. 자, 여기서 나오겠죠? 잡아줍시다. 처음에는 맨 위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맞딜 해주면 이겨요. 전설의 용사 피코? 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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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마법의 주문만 외우면. 어, 야, 잠깐만. 아우! 피코 알면은 완전 틀딱인데. 왜 그게 틀딱이에요? 네? 마브로점님, 91에서 89 사이라고요? 아, 참, 저 97입니다만. 자, 보스. 어, 드디어 보스 재생실에 도착을 했죠. 싸워봅시다. 어, 뭐야, 처음부터예요? 집중할게요. 니들맨이 섀도우맨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아, 제발 그만 쏴!
그래 그래 좋아 좋아. 태양의 피코 절대 90이 될 수 없어. 자 토렌트맨이죠 토렌트맨. 아 또 시드 모으고 있네 이 자식. 자 이제 주소 뿌리겠죠. 마그넷 주소 저거 맞으면은 자동으로 허용이 돼가지고 기타 한 개 받아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거. 롤짱은 순수한 아이니까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삼성전자의 피코는 세가에서 제작했다고요? 무슨 소리지? 어우야. 자, 풀피니까 바로 얘를 잡으러 갈게요. 섀도우맨이죠? 아, 진짜. 어? 아, 젠장! 이상한 거 눌렀어. 아우! 피할 수 있었는데. 아우! 자, 다시. 오케이. 어떤 이상한 걸 누르긴요. 잡죠. 당연히. 설마 지겠습니까? 제가? 어? 자, 집중 좀 할게요. 이거 위험해. 어! 아, 뭐 하는 거지? 어, 뭐야. 네, 특수 아이템 안 쓰고 하고 있습니다. 야, 오케이. 지루하다니요, 지금 이렇게 아스트랄하게 싸우고 있는데.
맞아. 노슬라이딩도 추가하자고요? 사람들 이거 왜 이렇게 잔인해? 아니 롤짱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어요? 슬라이딩도 없으면 어떻게 해라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 참. 노점프로 타협 보자고요? 이거 어떻게 피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피해요? 점프도 슬라이딩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슬라이딩은 못 피하잖아요. 얘 이지맨이죠, 이지맨. 정말 쉽죠? 이러고 있어 알아 죽어. 한 손으로 과자 먹으면서. 한 손으로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죽죠? 안 피해도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어우야. 자, 요런 식으로 재민이면은 한 대씩 쏘면 됩니다. 재민이죠, 재민이. 여기 이름 재민이신 분 있으신가? 재민이님? 가봤죠? 어? 어? 어! 어! 아니 왜 갑자기 뒤돌아? 어! 야, 이 자식이. 아니 깜짝 놀랐네 갑자기. 갑자기 뒤돌아. 아 이 자식. 야 웃긴 놈이었어 이거. 웃긴 놈이야 이거. 갑자기 뒤돌아. 아 진짜. 웃긴 재민이였어 이거. 세븐까지 가기도 힘들겠는데. 그래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아직 목숨 하나 더 있어요. 설마 죽겠습니까 제가. 제가 게임 오버 설마 당하겠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아 여기 여기 이캔 있네. 다행이다. 여기도 이캔 좀 쓸게요. 여기도 이캔 좀 쓰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캔 좀 쓸게요. 여기 피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어차피 인간 포기했으니까. 어차피 인간 포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인간 포기했는데 뭘 그냥 써야지. 아, 잠만. 아, 잠만 이 캔. 아, 땡땡 젠장. 아우 저 치사한 녀석. 뭐야? 안 맞았어. 맞으라고. 어야.
맞았네. 오케이. 네네 맞았고. 어. 집중 좀 할게요. 아. 아우, 못 맞췄어. 오케이, 맞췄고.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오, 이 자식. 오케이, 됐다, 맞췄고. 오케이, 맞췄고. 어. 죽어라! 어. 아, 힘들어. 어차피 가짜예요. 가짜여가지고. 도계자 아닙니다, 아직. 자, 여기서 그냥 가면 되죠.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뭐냐, 무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무기를 안 쓰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무기 안 쓰고 클리어 하려고 해도 무기를 꼭 써야지 클리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기를 쓰면서 진행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보여드릴게요.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요거 갖다가 죽방을 대대 네대 네대 치면은 터지죠. 네대 치면 터지고요. 그리고 자, 요것도 안 통하죠. 자, 보여드렸죠? 안 통하는 거. 안 통하기 때문에 요 탑맨으로 갖다 때리셔도 되고. 어, 아, 탑맨으로 빙글빙글 하는 거 한번 봐야겠다. 그냥 빙글빙글. 와, 야, 잘 만들어놨네. 어, 이거 김연아다, 김연아. 호호. 연아킴? 자, 지렁이 갔다가 이렇게 내려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걸로 바꿔. 올라가, 올라가. 자, 연합팀으로 파샥! 잡을 수 있죠. 세르브엔 롤장의 트리플 악색인 대치. 드디어 도계자를 받아냈습니다, 롱맨3. 와, 진짜 어려웠다. 이거 롤짱 버전 어디서 받아요? 거기서 받습니다. 그 뭐냐, 이름이 뭐였지? 해외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어요. 해외 사이트. 네. 브루스가 납치한 게 아니고 데려간 거죠. 구출시켜준 거잖아요. 시켜준 거. 아, 이거 음악 좋다. 특히 휴식 시간도 있어야지. 계속 게임만 하면은 힘듭니다. 잠시 음악에 취해 봅시다. 7까지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4인데. 아,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거. 아니요, 휴식 안 갑니다. 이게 휴식이지. 지금이 휴식 시간이에요. 자, 끝났습니다.